그리고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빼내는 게 좋죠. 그래서 열을 가하고 굽고 하다 보면 횟수가 올라갈수록 그 염소가 자꾸 사라져요. 염소가 사라지면서 그 소금이 관원이 되어집니다. 환원. 소금을 물에 넣고 녹여보면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 소금이 저는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운 횟수에 따라서 환원도가 올라간다. 환원 능력이 올라간다. 네, 그런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많이 구운 게 더 좋고요. 환원 소금이 네, 항산화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운 횟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그 9번 굽던 10번 굽던 간에 그냥 한 방에 다 해치워버리는 게 바로 용융입니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소금을. 네, 그래서 환원 능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네, 용융으로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 2리터 정도 마시고 있습니다. 박사님 강의 듣고 며칠 전부터 소금 아침 저녁 티스푼으로 먹고 있고 염도 0.9에서 1.5 나오네요. 아주 잘 나오네요. 네. 김미소님, 비타민C 15달 계속 먹으면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네, 많아지면 설사고요. 설사가 나면 줄이시면 되고요. 그래도 또 설사가 나면 또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패턴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가다가 설사하는 맥시멈까지 갔다가 그 상태 유지 좀 하다가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설사가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타민C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아, 김정선님 체온 아주 좋군요. 비타민C 먹고 소화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 정선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오유기소 하고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20년 넘게 혈압약 먹던 걸 한 달 전부터 끊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네요. 이야. 그런데 혈압은 95에서 100에서 계속 머무는데 저혈압이 아닌가 계속 걱정인데 괜찮을까요? 저혈압이 되셨군요. 95에서 100은 저혈압 맞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혈압에서 저혈압으로 가버리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혈압을 네, 또 이제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해 보시면 좋겠고요. 체중은 좀 많이 줄었나요? 네, 체중도 네,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줄어들었는지. 네, 어쨌든 저혈압이 된다니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결과를 네, 써주셨군요.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금으로부터 몸속에 전자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 전자가 근육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전자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기가 튀어야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항산화제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소금 제대로 챙겨 먹고 하는 운동이 제대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님, 병원 처방 수면 유도제 있는데 안 좋다 해서 안 먹고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가지고 그 다음날 상당히 피곤한 몸이 된다면 수면 유도제 먹는 게 낫습니다. 먹으면서 지금 현재 몸 안 좋은 거 그거를 고치면서 수면을 유도해가는 게 맞습니다. 자는 게 더 나아요. 약을 먹고 예, 그 다음에 이 몸을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족한 것들 채워나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선희님 체중은 10kg 감량했고요. 비오유기소는 1년 2개월 복용 중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와, 그런데 어떻게 10kg를 줄이실 수 있나요? 그 나이에. 나이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말 대단하신데요. 예전 사진은 제가 있는데 요즘 사진이 궁금하군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박수. 이야, 어떻게 10kg를 야, 60이 다 돼가는 연세에 10kg를 어떻게 빼나요? 그것도 운동도 안 하시면서. 맞잖아요. 운동 안 하셨잖아요. 운동 안 했다고 써주십시오. 58세시구나. 운동 안 하신 거 맞죠? 야, 정말 대단하다. 운동했나? 축하드립니다. 엄청 날씬하시겠네요. 그러면 이야, 궁금합니다. 사진이
박사님, 글루타치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은가요? 식전에 먹는 게 좋은가요? 사람마다 틀린가요? 식후에 먹는 게 좋고요. 오메가3랑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하십니까? 하루에 뭐 이틀에 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아니면 하루에 한 시간, 어떤 운동, 걷기 운동? 네, 뭐 어떤 운동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10kg. 야, 10kg를 어떻게 해서 제가 부럽네요. 저도 좀 빼고 싶은데 사실 제대로 못 빼고 있거든요.